자, 지금도 제가 손을 떼고 레버만 누르고 있어도 저절로 이렇게 가집니다. 네. 이렇게 사과 상자를 4개를 실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흙이나 비료들도 쉽게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농가나 가수원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 무거운 짐이나 과일을 옮기기 위해서 운반차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수동을 쓰자니 고르지 않은 바닥 때문에 밀어내기가 힘이 들고, 그리고 오르막이라도 만나는 날에는 정말 힘을 많이 빼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M 그랜드에서 이렇게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쉽게 무거운 짐을 120kg까지나 실어서 울퉁불퉁한 밭이나 가수원, 그리고 심지어는 오르막까지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신박한 충전식 운반차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KM 그랜드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모델은 KMT-P180이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자체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했을 때 37kg로 혼자서도 들 수 있는 무게고요, 그리고 최대 적재 무게는 120kg입니다 그리고 3륜 구동으로 작동하는 자주식 자동 주행식 방식의 무선 운반차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KM 그랜드 제품의 충전 무선 운반차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생각을 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동 공급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입니다. 자, 일단 18V의 막기다 배터리 혹은 막기다 호환 배터리, 그리고 KM 그랜드 배터리 두 개가 장착되는 방식이고요,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장착하고 일단 첫 번째 배터리를 다 사용하고 나면은 그 다음 배터리로 넘겨서 옆에 있는 배터리를 이어서 쓸 수 있는 방식의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지만 첫 번째 배터리를 먼저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었을 때 다시 레버를 옆에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나머지 배터리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이 제품 자체가 내가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이 레버만 누르게 된다면 여기 전진 후진 버튼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밀다가 뒤로 당기고 싶을 때는 후진으로 돌리셔서 이렇게 뒤로도 쉽게 끌고 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속도 조절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핸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속 저속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평지에서 사용하실 때는 고속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편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높은 오르막을 만나거나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저속으로 내리셔서 사용을 하시면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다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거는 그대로인데 여기서 세 면에 이 레버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확장시키지 않았을 때와 확장시켰을 때 이 넓이를 비교를 해보면 이 아래쪽에 레버를 푸시고요, 여기도 푸시고, 자,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버를 고정을 시키고요, 양쪽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레버를 푸시고, 자, 이렇게 당기면 여기도 지금 이만큼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도 요 지금 볼트를 살짝 돌려주셔서 풀고 이렇게 당겨서 레버를 잠궈 주시면 확장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수원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보편화된 사과 상자 규격입니다. 요거를 4개를 실을 수가 있거든요. 자, 자, 이렇게 사과 상자를 4개를 실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자, 긴 쪽의 길이는 대략 123cm 정도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지금 대략 110cm 정도 나옵니다. 자, 금방은 제가 확장을 시켰을 때 최대폭이었고 최소폭은 얼마가 되느냐, 요거는 확장된 레버를 안쪽으로 다 밀어 넣어서 레버를 풀고 쪼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가로가 지금 70cm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실릴 거니까 짐이 긴 쪽은 95cm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나 가수원 그리고 현장 할 것 없이 정말 수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무거운 통나무, 사과상자 그리고 오르막,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런 울퉁불퉁한 곳에서도 사용을 해보면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무거운 통나무를 제가 한 3개 정도 실어 보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일단은 막기다 배터리 혹은 막기다 호환 배터리를 두 개를 장착하신 다음에 이 두 가지 배터리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사용하고자 하는 배터리 쪽을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위에 요 지금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내가 만약에 평지라면 고속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혹은 내가 아직 운전이 미숙해서 초반이라는 단계라면 저속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신 다음에 감을 잡으시고 좀 익숙해지면 속도를 올리셔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고속보다는 무조건 저속으로 사용을 하셔야 힘을 부딪히지 않고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보시면 전진 후진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밀고 갈 거라면 전진, 뒤로 당기실 경우라면 후진, 요 버튼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 지금 작동 레버가 오른쪽 핸들 엄지손가락이 딱 닿는 부분에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누르면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일단 통나무 두 개 한 50kg에서 60kg 정도 되는 무거운 거를 싣고요. 이 레버를 누르게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제가 손을 떼고 있더라도 천천히 갑니다. 이게 지금 저속입니다. 와, 저속도 생각보다는 힘이 세고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갑니다. 지금 손을 떼더라도 저절로 앞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제가 평지가 아닌 좀 울퉁불퉁한 밭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 아무래도 이런 곳에서는 평지보다는 조금 더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잘 가지는지. 자, 지금도 제가 손을 떼고 레버만 누르고 있어도 저절로 이렇게 가집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와서 이 통나무를 내려야 할 곳이 여기라고 정해졌다면 덤프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덤프 기능은 굉장히 간단한데 요 앞쪽에 보시면 요 언락이라고 적혀 있는 레버를 내 몸 쪽으로 당기면 이 지금 바구니가 자, 이렇게 쉽게 덤프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쓰시고 나서는 꼭 다시 잠궈 주셔야 움직이는 동안에 이 바구니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일단 바닥이 이렇게 편편한 곳에서의 어느 정도 오르막은 너무 쉽게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손을 놓고 있으면 평지에서는 많이 빠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동이 편하게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여기 한번 보시면 도로가 엄청 경사가 져 있습니다. 여기를 내려가서 반대로 이렇게 오르막을 마주하더라도 쉽게 잘 올라가는지를 테스트 해볼 건데, 반대로 이렇게 내리막을 마주하셨을 때는 이 왼쪽 핸들 아래쪽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면서 내려가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무게가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쑥 내려가 볼 수 있거든요. 이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네, 이렇게 딱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으시면서 천천히 잡았다 뗐다, 잡았다 뗐다, 아니면 어느 정도 지그시 잡은 상태에서 내려가 주시면 이렇게 또 안전하게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천천히 보시죠. 손을 뗐고 멈춥니다. 이 오르막이지만 브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막에서는 활용을 해주시고, 자, 평지에서 2단 속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단. 오! 오! 자, 평지에서 2단으로 하게 되면은 요 정도 속도입니다. 빠른 거는 보다 조금 더 빨리 가줘야 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싣고도. 자, 지금 이 기계에 120kg를 정량, 최대 적재 하중을 실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최대 경사가 12도입니다. 12도.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한 40도 정도는 되는 가파른 오르막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실었는 무게가 한 60kg 정도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지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막을 마주하셨을 때는 무조건 저속, 고속이 아닌 저속으로 모드를 바꾸시고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저절로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밀어서 가야 되는 기계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 오르막은.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속도는 느리지만 천천히 힘을 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손 뗐고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손에 힘을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해서 떼고, 자,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비료나 시멘트 같은 이 포대를 여기 한 게 20kg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싣고, 자, 지금 120kg를 실었고요. 한 개당 20kg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뒤로 당겨야 될 때는 후진 레버를 누르시고 뒤로 이렇게 당기시고 가보겠습니다. 자, 비료를 싣고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한 곳을, 야, 120kg가 실리고 바닥이 아무래도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흙바닥이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은 더 느려졌습니다. 아까 전에 확장을 시켰을 때 최대폭을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내가 올리려는 물체와 크기를 비교해 본 다음에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고 이 운반차는 이런 흙이라든가 알갱이들은 못 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느낌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요 제품에서 요 지금 바구니만 따로 추가로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초반 정도를 주고 구매를 하시면 요 네발을 빼내시고 요거를 설치하는 모양이 요거입니다. 요것도 지금 아래쪽에 볼트 4개만 푸시면 분리가 되는 방식이라서 쉽게 요렇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요런 바구니를 달았을 때의 장점은, 자, 이렇게 흙을 퍼서, 자, 이거는 지금 흙이나 이렇게 미세한 입자들조차도 밖으로 나가지가 않으니까 여기에 퍼서 똑같이 자 이렇게 싣고 와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비우고 싶을 때, 자, 지금 이렇게 경사가 진 곳에 이 제품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미끌릴 수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당긴 상태에서 아래쪽에 이걸 누르게 되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장착이 된 거라서 경사가 아무리 진 곳에서라도 움직이지 않게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렇게 경사가 진 곳에서조차도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내가 만약에 멈춰야 될 상황이 경사가 진 곳에 있다면 이렇게 고정을 시키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까 전에 덤프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요 레버를 푸시고, 자, 이렇게 덤프 기능을 이용해서 비우고 다시 닫으면 이런 흙이나 비료들도 쉽게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캠그랜드에서 출시한 충전 무선 운반차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일단 지금 마끼다 배터리 혹은 마끼다 호환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를 장착해서 다 쓰고 나면 다시 남은 배터리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았고요. 이런 가수원이나 농촌 그리고 공사장 할 것 없이 사과 박스, 통나무, 시멘트, 비료 등등 정말 무거운 물체를 손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18V의 5.0A 배터리 두 개를 장착해서 쓰신다면 120kg라는 무거운 무게를 전부 다 사용을 했을 때 대략 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120kg를 싣지 않고 가벼운 무게를 싣고 운반만 한다면 또 사용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똑같이 120kg를 싣고 옮기는데 오르막이 많은 환경이라면 사용시간은 40분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만큼 기계에 부하를 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략적인 시간이 이렇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운반차 그리고 캠그랜드 배터리 2개 충전기 포함했을 때 100만원 초반선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지금 바구니까지 구매를 하신다면 130만원 선에 이렇게 풀세트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이 지금 바퀴 2개의 간격을 모았다 늘렸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곳을 갈 때는 바퀴의 간격이 넓은 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평지나 평평한 곳을 갈 때는 좁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배터리 넣는 공간이
생각보다는 타이트하다 보니까 배터리 변환 어댑터를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만약에 배터리 변환 어댑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디월트나 미러키 보쉬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었습니다. 진짜 이 전동 공구 배터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18V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이만큼 무거운 무게의 짐을 싣고 엄청 경사가 진 것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캔그랜드의 충전 예초기 자주식 밀면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충전 로타리 밭을 갈아내는 거, 요거 같은 경우도 본체는 하나고 아래쪽에 어텐치먼트 만 바꾸면 예초기로도 썼다가 로타리 밭을 가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기기가 있었는데, 캔그랜드에서 정말 잘한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 운반차 또한 지금 이렇게 통나무나 비료나 사과 박스를 실을 수 있는 용도로 쓰시다가 위에 이 바구니만 구매하시게 되면은 바구니 종류만 바꿔 끼워가면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부분이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 농가나 가수원 또는 작업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서 조금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한 무선 운반차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오늘 사용한 이 운반차 배터리 2개 충전기 포함 세트와 위에 이 바구니, 바구니로도 쓰실 수 있고 일반 이 운반차로도 쓰실 수 있도록 한 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청하는 방법은 이번에도 똑같이 댓글에 신청을 한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 댓글을 남기신 분 기준 24시간 동안 댓글이 없으면 마지막에 댓글을 남기신 분이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저희 채널에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밤낮으로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